안녕하십니까. SN 바이오 사이언스 대표 박영원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요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그 바이오 회사는 이제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나노 항암제, 나노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우리가 TV에서 계속 넘어가네요. TV에서 많이 보이지만 그 논문이나 이런 게 이제 연간 한 수만 편이 나오고 TV에도 가끔 나노항암제 개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개발된 거는 전 세계 한 4개 제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약물의 물리학적 특성에 기반한 약물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많은 허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대량 생산 공정 개발입니다. 이 개발이 안 돼서 실제 임상까지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실제로 이 두 파이프라인이 모두 거기에 진입을 해 있고요. 그리고 임상 진입을 통해서 실제 성공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일반 합성 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의 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주성분, 활성을 나타내는 약물은 이 합성 의약품을 이미 허가된 합성 의약품을 사용하고요. 약물 전달체로 고분자나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알부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 의약품을 가지고 조금 더 효과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거의 바이오 의약품만큼의 부가가치는 나타내지만 실제로 여기 사용되는 약물 자체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약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노 항암제, 뭐 리포점으로 만든 항암제나 나노 입자로 만든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 mRNA 백신 사용하는 기술도 바로 이 NBCD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아니지만 복잡 판약 그래서 NBCD라고 사용 용어를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1세대 화학항암제를 여전히 나노화시키는 이유는 이 항암제의 대부분은 현재에도 이렇게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압이나 당뇨약은 그 자체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세포수항암제 같이 병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병용요법의 3분의 1은 여전히 1세대 화학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설립해서 저희 오늘 그 참여한 회사하고는 조금 멀리 와 있는데요. 지금 프리 IPO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IPO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파이프라인, 두 번째 파이프라인 현재 지금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현재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동남아 옵션 포함해서 보령제약이 이미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요. 글로벌 파트너하고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오히려 좀 빠릅니다. 이거는 이제 나노 시밀러 제품인데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동남아까지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하고 지금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기술 실사 중이고 특히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 그 탑 회사인 다이치 산쿄나 니폰 가야쿠, 야쿠르트사하고 지금 NDA가 체결돼서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초 정도에 기술 평가를 받아서 내년 말 정도에 IPO를 갈 목적으로 현재 열심히 IR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핵심 파이프라인이고 올 연말 기준으로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임상 이상 승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국내 플러스 일본 또는 국내 플러스 일본 미국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IPO 시점에서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임상 이상,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임상 일상. 이거는 이제 시밀러 제품이기 때문에 일상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실제 바이오 회사치고는 좀 빠르게 실제 매출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설립돼서 특이하게는 이제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 연구 과제에도 선정됐고 이건 국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리즈 B 이어서 현재 프리 IPO가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학 전공자가 좀 많이 있고요. 회사 내에. 그래서 그리고 이 유타대학교 배유한 교수님이나 중국의 절강대 유칭샨 교수님께서 저희 바이오 폴리머 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저희 현재 이제 국내 파트너도 있지만 글로벌 파트너가 현재 저희 연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기존에 이제 나노 기술들이 왜 실패했는지 보통 임상 이상에서 대부분 실패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약물의 특성과 상관없이 나노 기술로 만들게 되면은 암세포의 실제 딜리버리가 안 됩니다. 그 특성이라는 게 약물의 용해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 140종의 항암제들을 세포수 항암제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하고 또 단백결합률 그리고 우리 그 캔서 셀에 많이 발현된 스파크 단백질과의 그 투과도를 가지고 저희가 재분류를 해서
나노 입자 기술이 좋은지 나노 리포존 기술이 좋은지를 다시 재분류를 했고요. 리포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로컬 효과인가, 그러니까 국소적인 효과인가, 전신 효과인가를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몇 가지 분류 체계가 나오고요. 저희는 주로 현재는 주로 나노 입자 쪽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리포존도 현재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현재 일상 후반부에 와 있고요. 본질적으로 거의 다 끝나가고 내년 초부터 국내하고 글로벌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우리 몸에 있는 알부민을 나노 입자로 만든 건데 여기다 이제 항암제를 붙인 겁니다. 이거는 이미 한중일 미국까지 파트너링이 진행되고 있고 이건 일상만 끝나면은 바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저희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고분자를 이용해서 항암제를 딜리버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간 약물 자체는 이미 알려진 약물이지만 딜리버리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신약에 준하는 트랙을 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항암제 중에서 이리노테칸이라는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원래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일본 약국사가 개발했는데 원래 SN38이라는 이런 물질로 발견이 됐지만 이게 물에 전혀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구조를 붙여서 우리 몸의 이 카복시 에스터레이지에서 끊어지면서 활성형으로 바뀌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바뀌는 비율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도 없겠지만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아서 2에서 8%밖에 안 바뀜에도 불구하고 한때 한 1조 이상 팔았습니다. 글로벌리하게. 그래서 직장 결장암에만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ADC 약물 항체 접합제가 이 SN38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1조 한 7조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찍이 2015년부터 이 물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세계 최초로 이 핵심 활성 성분을 직접 전달하는 그 유일한 그 포뮬레이션을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 지금 임상 일상 후반부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적응증이 직장 결장암에 있었는데 유방암 쪽으로 적응증이 바뀌고 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췌장암으로 적응증이 바뀌면서 블록버스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일상을 통해서 신규 적응증을 찾는데 저희가 몰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상 중간에 신규 적응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상 중인데 저희 환자 한 분께서 여자분이고 폐암 환자십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가 젭젤카라는 약이었는데 5.1개월 정도의 평균 효력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약은 한 두 배 정도. 그래서 이 환자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셨죠. 가족들과. 그래서 현재는 근데 이제 한 명에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모든 암에 뭐 위암이나 대장암, 직장암이나 폐암 쪽으로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양을 저희가 이제 등록을 했고요. 환자를 등록했고 특히 저희 나노 파티클의 특징인 폐 쪽으로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신 것처럼 파셜 리스폰스 종양 사이즈가 30% 이하로 줄어드는 리스폰스가 40주까지 10개월까지 유지가 된 환자도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의 그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도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장 결장암 환자에서는 종양이 더 안 자라는 SD도 나왔고요. 그래서 부작용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상 준비 중에 있고 동물 실험 결과는 이미 뭐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지만 다양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다른 항암제하고 병용 투여했을 때 파란색 실선이 저희하고 병용 투여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응증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상 후반부에 와 있고 내년에 글로벌 이상을 들어갈 거고요. 현재 삼성서울병원하고는 췌장암 쪽으로 연구자 임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허하고 이런 건 다 이미 등록이 됐고요. 면역항암제 병용을 통해서 1세대 항암제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문이나 임상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알부민에다가 항암제를 붙인데 이건 시밀러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조 방법이 너무 힘들어서 전 세계에 5개 회사, 저희가 5번째 회사인데요. 5개 회사만 실제 스케일업에 성공을 했고 원 개발사도 최근까지 쇼티지, 글로벌 공급 부족 상태였습니다. 제조 공정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자의 특성과 그 동물 실험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걸 만들어내서 현재는 한 5개 회사하고 저희가 지금 딜을 진행 중이고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공급하는 이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부민에다가 이 페클리탁셀이라는 약물 말고도 이건 이제 나노 시밀러 제품 저희가 만든 거고요. 다른 약물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미 다른 항암제하고 면역 억제제 한 종에 대해서 동물 실험까지 마쳐서 내년 초 정도에
저희가 일상을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에서는 뇌종양에 이 알부민에다가 이 약을 붙이면은 더 잘 간다는 논문을 사실은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현재는 뇌종양 쪽으로도 이 적응증 확대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리뷰를 좀 드리면은 저희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일상 후반부 내년 이상을 통해서 기존 약을 개량을 한 거지만 새로운 적응증으로 블록버스터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나노 시밀러 제품이라서 바로 아마 런치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항암제 CDMO, 그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의약품의 CDMO로 성공한 것처럼 저희는 화학의약품의 합성화학의약품의 CDMO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2024년, 5년부터는 매출액이 발생할 걸로, 그래서 연간 한 4,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생길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파이프라인하고 비슷한, 아까 비교를 했는데 그 회사가 한 5개월 정도 약효 지속 기간을 가졌는데 이 회사가 한 시가총액 1000억 정도 회사였는데 이 약 하나로 한 4조까지 갔었습니다. 저희도 이 약보다 현재 한 명이지만 N수가 작아서 임상 이상에서 증명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약보다 한 두 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다른 나노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한 시총이 한 2000억에서 한 80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 기술 쪽으로는 좀 더 실용화에 가까운 그런 회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용화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리IPO를 통해서 아마 조달하는 금액은 첫 번째 파이프라인의 임상 이상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아마 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SM 바이오사이언스 박영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보령제약과 하신 LO 규모와 면역항암제가 범용으로 쓰이시면 협의 중인 비파마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파이프라인의 보령제약하고는 국내 딜입니다. 국내 딜이고 아마 총 규모는 한 150억 정도 규모고요. 계약금은 국내 회사들끼리 그 딜 계약금으로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아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령제약이 한국에서 항암제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사들하고 딜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D사는 다이치 산큐입니다. 일본 다이치 산큐고 Y사는 일본 야쿠르트고요. N사는 니폰가였고 일본 회사입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존슨앤존슨하고도 좀 미팅이 있었고요. 저희 몇 글로벌 회사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제 결론은 임상 이상을 좀 중간 정도까지 봤으면 좋겠다. 거기까지가 반복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이상을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SN 바이오 사이언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